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다 두 직선의 교차되는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제를 보겠습니다. x는 5이고 y는 2x-3입니다. 그렇다면 이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넣어보면 되겠습니다. x는 5니까 여기 x에다가 5를 넣었을 때 그러면은 y는 7이 되죠. 따라서 5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이 두 선은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. x는 5라고 하는 선은 이거는 수직선이죠. 직각 수직으로 쓰이는 선이고 그리고 2x-3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경사가 진 자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선이 될 겁니다. 그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은 x가 5이고 y가 7인 좌표입니다. 이렇게 x값을 여기다 넣었어. 그죠? 두 식 중에서 한 식에 대응하는 변수의 값을 다른 식의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substit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대체한단 말이죠. 예를 보겠습니다. 다음 예입니다. 이러한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y가 3x-7이니까 그렇죠? 여기에 3x 이 첫 번째 식의 y 자리에 3x-7을 대입을 합니다. 대입을 해서 7을 만족해야 되겠죠. 그때의 x값을 구하면 그때 구해진 x값으로서 재차 대입을 해서 y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구해진 x값이 2입니다. 이 2를 다시 식에 대입해서 y값이 구해졌죠. 이것이 2,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두 직선은 서로 교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해서 그러한 교차 지점이 그러한 대입에 의해서 도출되는 걸까요? 그 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